저희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됐죠? 월스 오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 히치하이킹 해준 이 커플이 오늘 월스 오브 예루살렘을 간대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거기를 갈 건데 우리는 크레이드 마운트를 먼저 갔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월스 오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날씨가 좋으니까 월스 오브 예루살렘이 진짜 멋있을 것 같네요. 괜찮습니까?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6월 3일 월요일이었던 것 같고 드디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한 750m 정도 되는데 아마 써있는 걸로 한 700m 정도 올라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월스 오브 예루살렘 내셔널파크는 호주 타즈메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레일헤드에서 누가 언제 어느 코스로 걸을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적어줍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국립공원인가봐. 이 국립공원은 예루살렘 성벽을 닮은 지질학적 특징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 독특한 이름에서부터 저희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어요. 월스 오브 예루살렘 트레일에서 처음으로 만난 선입니다. 고도를 조금 더 올리니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흐려지고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또 파란 하늘이야. 날씨가 진짜 급변한다. 그래서 걸음이 엄청 빨리 움직이고. 호주에서 6월에 눈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엄청 바람 불고 눈발이 날렸었는데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햇빛이 나오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타즈메니아 실망시키지 않네요. 참 멋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오려가지고 눈이 왔다가 해가 났다가 하는데 길은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날씨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캠프사이트를 지나 더 걸어가니 기존 풍경과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아직 눈도 더 많이 쌓여 있었고요. 월스 오브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장벽이라는 그 이름답게 산 줄기가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은 바위산이 얼어붙고 눈과 함께 있어서 더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고요. 예루살렘 장벽에서 이름을 가져온 결과 이곳의 많은 장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사용한 지명이 많습니다. 다윗 봉우리, 헤롯 게이트, 솔로몬의 보석, 다마스커스 게이트, 베네스다의 풀 같은 이름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월스 오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수록 눈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호주가 맞나? 라고 자꾸 되물을 정도였죠. 오늘 저희는 딕슨 킹덤 허시라는 곳에서 캠핑할 예정입니다. 해가 짧은지라 멋진 풍경들을 뒤로 하고 험을 향해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어야만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트레일이 안 보이는 구간도 있었어요. 저희 트레일을 한번 잃었다가 지금 간신히 GPS랑 지도를 보고 트레일을 찾았습니다. 아, 빨리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체온도 많이 뺏겼고 그 다음에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조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0분 정도 됐는데 해는 졌고 드디어 원래 생각했던 허세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몸을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멋있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중간에 길을 잃기도 하고 막 눈보라 쳐가지고 조금 좀 겁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와가지고 다행인데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허쉬 있어가지고 바람도 피고 생각보다 따뜻해. 그치? 추웠는데 그래도 몸을 잘 녹이고 화산에다가 이너 텐트를 또 쳤어요. 혹시 또 야생동물들의 돌아다닐 수도 있고 쥐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여기는 쥐가 없구나. 아무튼 원래 계획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운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를 볼까 생각했는데. 그래? 잘 모르겠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 내일 날씨나 이런 것들을. 지금 헛 밖에는 엄청난 눈보라가